선수인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양팀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네. 김재현. 자, 선수들이 확실히 신장도 있고요. 골밑 슛 성공합니다. 출발은 오리온이 좋은.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올려놓습니다. 함수영의 득점. 코트 위에 있는 골에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올려놨고요. 지금 플레이는 패턴 플레이라고 볼 수 있나요? 5대 5 동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이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 이문성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구성준 속공 성공합니다. 지금 패스 정말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오승우 공략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리온은 첫 번째 공격에서 약간 아 염지훈의 미들레인지. 지금 오리온이 첫 번째 공격에서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문성 돌파합니다. 톱샷 들어갑니다. 강민성의 득점. 자, 돌파. 오. 레이업 성공합니다. 강민성. 자, 강민성 선수가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스코어가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흡수합니다. 18대 14. 빨리 치고 들어갔습니다. 흡수형입니다. 자, 긁어냈죠. 함수영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순식간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한준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김한준의 득점. 네. 여기 이제 외곽포 한 마가지 좀 터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외곽포 시도는 좀 많이 없죠. 자, 다시 한번 골밑 슛 성공시키고 있고요. 이상준 선수 탑으로 패스. 박범영이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3포인트. 여기서 박범영 편도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박범영의 3점이 또 터졌습니다. 리바운드 전재현 빠르게 염지훈에게. 염지훈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36대 23. 거의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기게 되면 3승인데요. 그렇죠. 자, 엔드원 선언됩니다. 나왔고요. 이상윤 돌파 부딪혔는데요. 엔드원으로 응수합니다. 성 썬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오요원 같은 경우에